오늘은 신장질환과 말기위한 뇌손상의 특효를 보이는 차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풀은 한해살이 콩과 식물로 이처럼 강가에 가면 쉽게 찾을 수가 있고 땅이 메마르면서 척박한 도로변에서도 잘 자라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비슷한 식물인 자기풀은 풀숲이나 습기가 촉촉한 곳에서 찾을 수가 있으나 서로 약효가 다르기 때문에 잘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식물의 가장 쉬운 구분 방법은 줄기를 잘랐을 때 속이 비지 않았으면 차풀이고 속이 텅 비어 있으면 자기풀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풀은 잎끝이 매우 뾰족하고 줄기에 미세한 털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자기풀은 털이 없고 상대적으로 억세지가 않으니 잘 구분해서 쓰시길 바랍니다. 차풀은 간과 신 비위에 들어가고 맛은 달고 평하며 지금까지 특별히 밝혀진 독은 없습니다. 적용질환으로는 소화불량과 만성변비, 신장병 간경화 야맹증, 항암효과 뇌질환의 효능이 밝혀져 있습니다. 먼저 차풀은 항암작용과 뇌건강에 매우 좋아서 예로부터 중국 황제들도 차로 즐겨 마셨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암치료 사례로는 위암 말기 판정을 받은 76세 조모씨가 있었는데 그의 친아들인 김씨가 어머님 병간호를 위해 그동안의 생업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약초 공부를 시작하면서 들과 산으로 약초를 찾고 적용해서 위암을 완치해 큰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채취한 약초를 노모에게 달여 드시게 하고 온갖 몸에 좋다는 녹즙과 갖가지 약초 등으로 정성을 쏟기도 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한약재가 바로 차풀이고 모든 음식에도 차풀을 넣어서 먹었습니다. 식이요법을 시작한 지 한 달 정도가 되었을 때 식음전폐와 속쓰림 증상이 거의 사라지게 되어 정상적인 식사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또한 두 달 뒤에는 복통과 소화불량 두통이 멈추었으며 가슴 답답증도 완전히 소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넉 달이 지난 어느 날 아들과 함께 병원에서 재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위가 정상이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 위암 말기 치료 사례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희망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노력한 아들의 사랑과 서로 간의 믿음으로 이루어낸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외에도 대장암과 신장암을 치료한 사례가 있고 실험에서는 간암에도 유효한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특히 차풀은 강력한 항암작용을 일으키는 에모딘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암세포를 사멸 및 억제시킨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이 자주 찾는 약초로 매우 유명해진 것이고 약차로 꾸준히 달여 드시면 회복이 빨라지면서 건강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차풀 추출물은 허혈성 뇌졸중과 뇌경색 뇌손상을 막는다는 실험 내용이 있었습니다. 식품영양과학회에서 국소빈혈과 재관류로 발생되는 뇌손상을 조사하였는데 뇌손상을 줄이면서 세포 생존율을 높인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차풀 추출물은 뇌세포 사멸을 저해하여 뇌졸중과 뇌손상을 예방 및 치료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고 알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한본초학회에서 차풀 추출물은 신장 손상에 대한 뛰어난 예방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흰지에게 신동맥과 신장어혈을 일으켜 실험을 한 결과에서 신장의 신생요관 상피세포 손상을 54% 유의하게 감소시켰습니다. 그래서 만성신부전과 말기 만성신부전, 사구체신염 신장염, 간질성신염, 혈뇨단백뇨, 급성신우신염, 신장결석 신장결핵 등의 고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차풀은 삼편두와 산다엽이라는 한약명을 쓰고 모든 전초를 약재로 사용합니다. 사용시기는 약성이 좋아지는 초가을부터 채취해 쓰면 되고 깨끗이 씻은 다음에 하루 동안 통풍이 잘 되는 방 그늘진 곳에서 건조를 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가위로 잘게 잘라서 기름이 전혀 없는 덮음용 후라이팬에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타지 않게 약한 불로 볶아주면 쓴내가 줄어들고 맛과 향이 고소하면서 진액이 매우 잘 우러나오게 됩니다. 끝으로 그늘에서 하루 정도 건조시키면 되고 차를 마실 때는 찻잔에 차풀을 어느 정도 넣고 물이 잘 우러나오면 그때 맛을 음미하면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액이 다 빠질 때까지 2-3회 정도 더 우려 마시면 되고 차맛은 천하일품으로 커피 못지않은 향기와 맛이 그득하게 나서 남녀노소 자주 즐기기에 매우 훌륭합니다. 약탕기에 이용할 경우에는 5-7g의 물 1리터를 붓고 달여 마시면 됩니다.
차풀은 특별한 부작용은 없으나 과다 섭취 시 체질에 따라서는 심한 설사와 복통을 유발할 수가 있으니 용량을 잘 지켜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산부는 유산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복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